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남웅 목사 매누아 영성훈련원장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킹덤 퍼스펙티브스라는 천국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우리의 인생을 보기, 그래서 천국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내용은 지난 7월 13일 토요일 캘리포니아 브레아에서 있었던 미주 다락방 기도회의 설교 내용입니다. 사실 설교를 오랫동안 했는데 거기에 요점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가요? 다 자기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한국, 미국, 천국, 여러분,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관점이 한국 사람의 관점입니다. 미국에 살면 또 미국의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모든 것을 천국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시민권자고 또 미국 시민권자고 저는 천국 시민권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고 한국에 가서 다시 65세 이상 주는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왔을 때 너무 모든 관점이 달라서 당황한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가니까 또 너무 관점이 다르다는 걸 느꼈는데 천국에 입신해서 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천국의 관점으로 한국과 미국과 온 세계를 보고 우리 인생을 보게 되니까 또 너무나 관점이 다르다 이런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주님이 왜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말씀하셨을까? 천국에 있는 것을 우리 이 땅의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네이처, 이 자연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비유해서 천국을 설명하면 천국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천국도 겨자씨의 비유, 그러면 천국을 모두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큼만 천국의 한 부분을 얘기해 줄 뿐입니다. 천국은 광대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곳이고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다른 영적인 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국면만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나중에는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사실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고 그 외면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천국으로 부르셨을 때 천국에 가보고 내가 천국을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천국에 대한 간증이 다른 것이 이래서 다르구나. 저는 미국에 살면서 50개 중에 38개 주를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도 미국을 모릅니다.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아주 겨자씨만한 부분도 제가 미국에서 미국을 돌아다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100배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간증이 다 다를 수 있다. 미국에 대한 간증이 다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캘리포니아 와서 일주일 여행했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천국의 겨자씨만한 부분이 미국의 겨자씨만한 부분이지 미국을 알았다고 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미국의 여러 주를 다닐 수 있는 특권을 누렸지만 지금도 미국이 어떤 나라냐, 미국의 문화를 모르면 저는 아직도 모르고 영어도 잘 모르고 그들의 문화, 역사도 잘 모르고 언제나 주변 인물로 미국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간증은 달랐지만 제가 믿는 것은 뭐냐, 그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관점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한번 천국에 갔다 오면 이제 관점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나를 천국으로 부르셨을까요? 천국에 오게 되면
네가 영안이 열린다. 동시에 지상과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생기고, 그리고 이 땅에서 너의 목회가 아니고 나의 목회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 천국에 제가 입신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마취됨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경험을 함으로써 정말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나를 다루시는 그 과정이 입신의 과정이었습니다. 성령에 마취돼서 제가 거의 죽게 됐을 때 저는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관 속에 들어가기 직전이 바로 이런 모습이겠구나. 그러면서 성령에 마취가 된 다음에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옆으로도 움직일 수 없고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을 제가 순종할 수 있는 그 겉사람이 처리된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천국의 관점으로 목회하도록,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 목회할 수 있도록 저를 천국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너 천국에 대한 간증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천국에 대한 간증을 하기 위해서 너를 천국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죽는 것을 배우면서 네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를 천국으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천국의 관점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천국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에서 현재를 보는 관점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시간이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상처를 안고 살고 현재도 또 불안하게 살고 미래는 또 근심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주님 안에서는 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과거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시제로 끝난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살면 걱정도 됩니다. 마지막 환란 날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많은 걱정, 뭐 우리 자녀가 커서 뭐 대학을 잘 갈까, 결혼을 잘 할까, 좋은 사람을 만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다 이미 끝나고 주님 앞에 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미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옆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You have been healed, 당신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고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것은 지금 낫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너는 이미 낫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땐 지금 치유 사건이 다 끝난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이 근심이 쓸데없는 것이다. 이미 주님은 승리했고 모든 것을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믿으면서 내 미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미 다 승리했다. You have been healed 하는 것처럼 다 현재 완료 시제로 끝난 것이다 라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터니티에서 우리 현재를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상에서 지상을 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요, 이 사진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Perspective라는 이 설교를 할 때 사용하셨던 이런 모습입니다. 디에고 목사님은 퍼스펙티브를 얘기할 때 이렇게 그 계단, 이걸 뭐라 그러죠? 네, 그것을 놓고 올라가서 보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밑에서 볼 땐 골리앗이 크지만 이 계단을 올라가서 제일 높은 데 쓰면 골리앗이 아주 작게 보이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천국을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지상을 내려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비행기 안에서 이 지상을 내려다보면 너무나 우스워요. 60층도 30층도 다 똑같이, 위에서는 다 똑같은 측면으로 보이고요. 그 막 진짜 개미같이 기어다니는 그 모든 차들을 보면 거기에 벤츠가 뭐
벤츠가 뭐고 뭐 현대가 뭐고 뭐 이렇게 좋아하면서 걱정하면서 싸우면서 사는 다 그런 모습이 아주 덧없이 보입니다. 특별히 무지개는 365도로 동그란 무지개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 보면 산이 가리고 빌딩이 가려서 180도뿐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야 온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주님이 다 성경 안에 계시했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천국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천국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을 다 열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 땅에서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 다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이 지상을 보고 사는 사람들 정말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을 다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이미 예수님의 옆자리에서 이 지상을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관점으로 본다. 세 번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관화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관화할 때 나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객관화해서 나를 저기 세워놓고 나를 보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허점이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관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천국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그런 훈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회개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고 창조적인 자기 이미지를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내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내가 너무 귀하죠. 이 세상에서 only one, 누구하고도 대체할 수 없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월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고 열등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창조적 그 눈으로 아주 precious, 이 세상에서 아주 귀한 존재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고 그리고 나의 허점이라든지 어떤 블랙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스팟이 있잖아요. 그거를 주님이 보게 해주셔서 나를 객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어린아이의 관점으로 천국 사람들은 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전적인 신뢰입니다. 전적인 신뢰. 그리고 자신 아이들이 부모에게 신뢰하는 이유는 자기가 자기 자신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천국의 관점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디펜던, 그 주님에게 내가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어린아이의 관점으로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다섯째는 가정을 천국으로 보면서 삽니다. 그래서 가정을 천국으로 본다 주제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 아담 목사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서 여기에 삽입했습니다. 첫째, 가정을 천국으로 다섯째, 가정을 천국으로 보면서 천국의 가정은 왕과 왕비가 있다. 그러면서 잠언 31장을 강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가정은 왕과 왕비가 있다. 천국이니까 왕과 왕비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남편과 아내를 왕과 왕비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서로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권위가 있고 정복하며 다스리며 사는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왕이시며 선지자며 제사장이다. 이거를 천국의 가정에게다 적용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의 가정은 왕과 왕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남편이 왕이고 아내가 왕비입니까? 아버지 선지자와 어머니 선지자가 있다. 프라핏이 있다는 것입니다.
프라핏이 구약에서는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자손들에게 담대히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은 땅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간다. 상향식이라고 한다면 선지자는 하향식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훈계하며 가르치며 말씀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선지자, 어머니 선지자가 있다. 아버지만 선지자가 아니고 어머니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제사장과 어머니 제사장이 있다. 가정의 영적 상태를 이끌어주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는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어머님이 사모님 역할을 하면서 이 가정의 모든 영적 상태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청지기 사명을 하는 그런 분들. 그리고 이 가정의 문제, 아들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가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아버지 제사장과 어머니 제사장이 있는 곳이 천국, 킹덤 퍼스펙티브즈를 가진 킹덤 패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버지 용사와 어머니 용사가 있다.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영적인 공격이 되어 방해하며 공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대, 워리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싸우는 것은 뭐 육과 혈이 아니고 영적 어둠의 세계에 대해서 그들의 전술을 알고 어떻게 방어하는지,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전쟁을 대면하는 아버지 용사와 어머니 용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용사가 집안에 있어야 되는데 바로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크리스천 아미가 된다는 것, 여기에 굉장히 인사이트풀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 왕자와 공주가 있겠죠. 당연히 왕과 왕비가 있으면 왕자와 공주가 있고, 목사님이 있으면 평신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으면 가르침을 받는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담 목사님의 사모님입니다. 애슐리인데, 애슐리가 아담 목사님이 프로핏을 설명한다, 킹을 설명한다 그러면 이 사모님이 나와서 프린세스,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왕이 있으면 왕비가 있고, 그리고 왕자 공주가 있고, 가정의 제사장이 있으면 평신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라면 가르침을 받는 백성이 있다. 이것이 바로 킹덤 패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관점, 천국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킹덤 패밀리의 모습입니다. 첫째, 먹는 관점이 다릅니다. 지상에서는 육신이 어떤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지요. 그러나 천국도 먹습니다. 그러나 그 먹는 것이 영원히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쁘고 영원히 편안하고 영원히 자유롭고 영원히 생명을 누리고 영원히 웃음을 갖고 살기 위해서 천상에서도 먹어요. 그 천상에 그 주님의 그 보좌의 옆에 이제 그 생명나무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파라기들이 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며 그것을 먹습니다. 그것은 소화되지 않고 먹는 순간에 그냥 우리 몸에 스며드는데, 그거를 먹으면 영원히 기쁜 거예요. 영원히 웃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찡그리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행복하게 웃고 있고 생명력이 넘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70세에 죽었는데도 아주 까만 그 머리를 가진 청년으로 살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64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 천국에서 우리 시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근데 머리가 까맣게 한 35세 정도? 그때 막 결혼하고 나서 에너제틱한 그 모습으로 천국에서 막 소리치고 계시는데요.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우리 천국에서는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질 않습니다.
영혼을 누리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생명의 떡,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이터니티 안에서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모든 생명력, 영혼이 사는 그 능력, 그리고 기쁨, 즐거움, 온유함, 겸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갖고 살게 됩니다. 그 천국의 관점에서 사는 사람은 왜 먹는 것이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관점이 다릅니다. 내가 먹고 내가 돈을 벌어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먹는 거나 돈을 버는 거나 내가 공부를 하는 거나 이 관점이 모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누리고 영원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천국의 관점은 이렇게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먹는 관점이 달라요. 하루 종일 입에다 먹고 살면서 그냥 그 입에서 뭐 먹는 것이 없으면 덜덜덜 떠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몸이 요구하는 먹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원히 살고 영원히 기쁘고 영원히 웃으며 영원히 즐겁게 영원히 평안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먹는 거기 때문에 먹는 내용도 다르고 먹는 관점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뭐 몸에 좋다는 음식을 먹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습니다. 그리고 부원에서 이거는 좀 설명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는 이것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제 천국의 특징 가운데 천국은 침노당한다. 침노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이올런트한 말입니다. 어드밴싱, 진입한다, 침입한다. 아주 이거는 굉장히 폭행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는 대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천국에 간다. 근데 성경에서는 천국이 오고 있다. Kingdom comes. 천국이 오고 있다라고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말씀 가운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런데 천국의 측면에서 보면 침노를 당하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고 그리고 천국은 침노를 당하죠. 왜 침노를 당합니까? 이 설교를 듣는 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만 잘 지키면 자기가 천국을 간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율법 조항 아주 지키고 십일조를 드리고 뭐 이웃을 구제하고 고아 가부들을 돌보고 이런 모든적인 옛날 언약을 지키면 자기는 천국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그런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을 침노한다. 그래서 천국이 침노당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침노당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침노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샥을 받았어요. 그냥 이렇게 율법을 지킨 자들이 저절로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이 이제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다른 자들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드밴싱. 어드밴싱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믿음을 가진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핍박을 받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어린아이같이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천국을 침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아니란 생각 속에 이 설교는 완전히 관점을 바꾸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은 그냥 때가 되면 율법을 잘 지킨 자들이 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믿음이다. 믿음이 천국을 침범한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핍박을 받는 자가 사실 심령이 가난한 자, 핍박을 받는 자, 소외
사회에서 실패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서 침투를 당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아무 힘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천국이 그의 것이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여러분, 천국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데를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안에, 핍박을 받는 자들 안에, 찬양하고 있는 자 안에, 어린아이 공동체, 이렇게 우리가 그곳에 찾아갈 때 거기는 천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천국은 지역이 아니라 통치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다스림을 당하냐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다스림을 받으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천국을 찾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곳에 천국이 있고, 이들이 바로 그 유대인이 들어가려고 했던 천국이 바로 이런 자들에 의해서 침노당하고 있다, 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또한 나를 침노하죠. 천국이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카이로스로. 크로노스는 어제, 오늘, 내일 시간이지만 제가 천국에는 영혼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혼이 나를 침투하는 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영혼이 나의 시간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인데, 그때 바로 우리가 천국을, 천국이 나를 침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느 때? 내가 회개할 때, 용서받을 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천국 시민권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속한 사람임을 알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주권을 양도했을 때 바로 카이로스, 천국이 나를 침투하고 내가 천국에 의해 침노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나에 의해서 침노 당하고 또 나는 천국에 의해서 침노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또 다른 관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천국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천국을 침노하게 합니다. 침투시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1992년부터 한국에 나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을 위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그때는 1992년이니까요. 상당히 한국이 불편했어요. 제가 아침마다 막 된장국을 끓여서 먹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커피 한 잔에 빵 한 조각 먹다가 아침부터 거한 상을 받을 때 참 저가 힘들었고요. 뭐 무슨 제가 시외버스를 타러 갈 때도 너무 그들의 무례한, 제가 시외버스 티켓을 샀거든요. 근데 시간이 잘못 줬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갔더니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붙이더라고요. 자기네가 잘못해놓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그 뭐라 그럴까 클레임을 했더니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줌마, 우리 바빠 죽겠는데 빨리 그만 끝내고 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기네가 잘못한 티켓을 내가 페널티를 물고 다른 티켓으로 바꿨던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사람은 웅성웅성하면서 뭐 아줌마 왜 이렇게 시간 끌어, 빨리 끝내 이러면서 막 시간 없다고 막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참 이 한국의 이 모든 공공 이 조직들이 너무 힘들게 돼 있구나 제가 느꼈어요. 화장실도 너무 더러웠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몇십 년 지나고 나서 제가 한국에 가면요, 미국과 똑같아요. 미국이 더 지저분하고 미국이 더 후졌어요. 한국의 화장실은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제가 세계를 그렇게 많이 다녀봤지만 한국의 화장실처럼 잘 돼 있는 곳 없습니다. 1989년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갔을 때 너무너무 화장실에서 찌릉내가 나서, 미도파 백화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화장실에 못 들어가고 그 백화점 바닥에다 오줌을 눈 적이 있어요. 너무 참다가. 그럴 정도로 한국이 화장실 문화가 안 돼 있었는데 지금은요,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가서 미국을 심은 겁니다. 뭐 맥도날드, 그 다음에 뭐 던킨 그 도넛, 뭐 무슨 샌드위치 샵이라든지 그 스틱 하우스라든지 뭐 이런 거 뭐 프라이데이 뭐 어쩌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한국의 양재동에서 커피숍에서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있다가 한국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여보, 이 카페 주인은 한국 사람인가 봐. 우리가 한국 사람 보니까 한국 노래를 다 틀어주네. 제가 순간적으로 이게 미국이라고 생각했어요. 던킨 도넛이 그대로 미국에, 영어 그대로, 모습 그대로. 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모습 그대로 있어서 난 미국에 어디 앉아 있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막 웃으면서, 여보, 여기 양재동이야.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대로 한국에 미국을 심었어요. 왜? 미국에 유학 가서 와서 미국을 심은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그 다음에 병원 그 문 사이즈, 왜냐면 미국의 그 의료기구들을 수입해오기 때문에 병원 사이즈라든지 도어라든지 이 모든 게 그 미국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의 병원에 온 모든 사이즈는 미국 걸 그대로 갖다 심었습니다. 미국에 갔다 온 건축가가, 그리고 미국에 갔다 온 의사들이 모든 것을 한국에 미국을 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 천국에 여행 갔다 와서 이렇게 천국을 보고 와서 이 땅에 천국을 심는 것입니다. 천국의 관점을 심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살라고 저는 천국을 심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미국을 심은 것처럼 저는 미국에서도 천국을 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천국을 침투하고 침노하게 하는 그런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셨는지요? 우리가 환경이 힘든 것이 아니라 관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 남편은 왕이다, 아내는 왕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하는 가정하고 내 것 내 마음대로 못해 하면서 폭력과 그 입으로도 말이죠, 못할 말 할 말 다 하면서 사는 가정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환경을 바꿔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관점이 잘못된 건데, 관점을 킹덤 퍼스펙티브즈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전혀 달라요. 우리 집에도 지금 딸하고 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굉장히 여유가 있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하루하루를 즐기는 스타일이고, 여자들은요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하고 뭐 어디 세미나 뭐 이런 데 가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책을 써야 되고 아주 굉장히 준비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열심히 뛰고 일하고 바쁘고, 이쪽 남자들은 여유롭게 부엌에 들어가서 스파게티 해 먹으면서 내일에 대한 걱정을 안 하는 그런 두 타입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에 나오는 스타일도 다르고 태도도 달라요. 우리 아들은 생애 철학이 이겁니다. 어렸을 때 너 왜 태어났니? 그러니까요. I was born to play. 자기는 놀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I was born to work. I was born to study. 정말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책상머리에 책상 벌러지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을 여유롭게 즐기면서 마라톤 하는 식으로 달려가는 우리 남편이 있는가 하면, 저는 막 100m 뛰듯이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금까지 막 뛰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관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하나님 관점으로, 예수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도 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유쾌하고 웃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도울 수 있고 남을 섬길 수 있고 여유를 갖고
근데 우리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땅의 관점을 갖고 거기에 묶여서 정말 자유롭지 못하게 조그만 그 뭐라 그럴까 그 우물함만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관점, 오늘 그 관점이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바뀌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천국의 관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상의 관점으로 이 땅만 보고 살면 너무나 공고합니다. 너무나 미래가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관점에서 이미 우리가 다 승리해서 예수님 옆에 앉아서 이 지상을 보는 것처럼 나의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는 것처럼 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힘차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점을 천국의 관점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 관점으로 이 지상에서 살면서 이미 승리한 자처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배운 이 천국의 관점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남으로 파라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모든 생각의 발상의 전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인의 관점보다도 천국의 관점에서, 미국인의 관점보다도 천국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도 이 지상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지성소에가 투영된 것으로 보고 그 지성소의 관점에서 이 땅의 지상의 목회를 이끌어갈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9월, 10월 한국에 나가서 매누아 치유회복 산상집회를 인도합니다. 9월 1일부터 윷나무 북자료실 게시판에서 신청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매누아 청지기 마을 회원도 모두 윷나무 북자료실 한 곳에서 신청을 받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봄, 가을로 계절학교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매누아 가을 계절학교를 갖게 되는데 9월 16일, 23일, 30일, 3주 월요일 계속해서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감남교회에서 갖게 됩니다. 자리가 제한되어 있어서 정원 60명 제한하고요. 그리고 입학금은 3만원입니다. 여러분 우선 찬양하고 제가 강의하고 기름 부음 기도와 임파테이션 시간을 갖습니다. 언제든지 이것도 60명이 신청이 되면 마감합니다. 이것도 역시 윷나목 북자료실에서 함께 신청을 받겠습니다. 지난번에 미주 다락방 기도회의 컨퍼런스 콜로 들어오라고 제가 광고를 많이 냈는데 8명이 들어오셨습니다. 미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우리 그 컨퍼런스 콜에 전화번호하고 회원 번호만 아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8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윷나목TV는 여러분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이해하고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불같이 일어나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이렇게 윷나목TV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의 영성을 갖게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어떻게 성령의 뜨거움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이 좋았으면요,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동영상을 보아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